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 세법의 모든 것, 오늘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세금을 줄이는 배당, 급여, 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기업, 특히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법인의 소득, 잉여금을 그 회사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임원 등의 그 소득 처분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그 소득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세금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소득 처분에 대한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법인의 이익, 법인의 잉여금을 주주 또는 임원, 임직원들에게 그 지급하는 방법에는 배당 또는 그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 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요 세 가지 형태로 지급하거나 소득 처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세 가지 그 소득 처분 단계에서, 조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임원의 경우에는 그 매달 급여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급여 설계를 과연 내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인 경우에는 얼마를 해야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냐. 뭐, 많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많이 가져가면 근로에 대한 또 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를 설계하는지를 좀 고민하시는 임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많이 가져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지나치게 그 급여를 많이 책정하다 보면, 추후에 연말정산이나 나중에 소득세 신고 시에 세금이 과도하게 많이 나와서,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물론, 실제로 고용이 되어서 회사에 근무하시는 임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당히 받아가시는 경우가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주이면서 또는 대표이사 또는 뭐 주주이면서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급여로 많이 가져가시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급여를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배당이나 또는 나중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나중에 우리가 퇴직 이후에 어떤 그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배당 또는 퇴직금으로 안분해서 그 소득을 설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주이자 뭐 회사의 임원이다 라고 하신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소득 처분의 방식을 좀 잘 설계를 하셔서 세금을 좀 줄이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과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여러 가지 소득 중에 가장 세금을 적게 내고 가져갈 수 있는 그 소득 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라고 함은 반드시 회사를 퇴직하는, 그러니까 법인이나 이런 주식회사에 퇴직을 목적으로 받는 금액이 되어야 하고, 이 퇴직금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그 미리 회사를 설립하는 시점 또는 회사를 운영하는 중간에 내 퇴직 시점을 좀 미리 계산을 하고, 퇴직 시점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을 하고, 퇴직 설계를 사전에 미리 해놓는지 여부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면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원이라고 해도 반드시 급여로 많이 소득을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퇴직금 설계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배당의 경우에도 이 금융소득에 해당이 돼서 그 1년간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4%라는 저율의 세율로 소득을 처분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길게 꾸준히 많이 가져가시게 되면 세금을 좀 줄이고 회사 이익을 처분받으실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